다음 세대 신앙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 거실에 아이들이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등을 통해 성경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부모의 별다른 지도 없이도 집중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CTS 기독교 TV에 TV 여름 성경학교 첫날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들기도 따라해보고 재밌었어요. TV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방학 기간 안전하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주제 문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과 히즈쇼와 함께하는 TV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인 큐티인과 날다오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펜머스 예고 클럽도 방송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특강, 신앙 강화 프로그램, 가족 뮤지컬과 특선 영화도 준비돼 가족 모두가 TV 앞에서 성경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외출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시국에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다음 세대가 재밌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뭐 성경 어쨌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성경 읽는 것보다는 이제 만화로 보면 좀 더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편 TV 여름 성경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시청자 참여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